첫 번째 최강 인터뷰입니다. 정부가 어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고요. 주택금융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도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강도가 세다는 반응도 있고요.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게 과연 부동산 광풍을 잡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실제 효과를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 감시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게 이제 벌써 굵직한 것만 8번째인데요. 예. 어제 내용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미흡하다고 보시나요? 예, 뭐 세제, 공급, 금융 등 뭐 다방면의 대책을 제시하긴 했지만 예. 집값 잡기는 회의적이다. 어떻게 보면 집값 상승의 원인도 제대로 진단하는 것인지 의심일 정도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 인상이 세제 개혁으로 종부세 인상이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이게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입니다. 예. 재벌 등 부동산 부자들의 어떤 전체적인 부부소득 환수하는 데는 미흡하다. 그럴 밖에 없다 보고요. 오히려 그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하락했고 지금 예.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종부세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도 집값이 올랐거든요. 예. 이거는 이러한 집값 상승이 도시 재생 뉴딜이나 여의도 용산 개발, 그린벨트 파괴 등의 어떤 개발 정책의 영향이 큰 것인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사실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럼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의 원인을 진단을 제대로 잘 못한 결과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 예상했던 언론에서도 종부세가 좀 강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예. 근데 사실 종부세 보면은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거든요. 예. 개인보단 법인이 훨씬 많은 종부세 부담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그 발표 내용을 보면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종부세에 대해서 인상하고 법인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뭐 1주택자의 경우 시세 기준 18억 원 아파트 소유자는 종부세 10만 원이 인상될 예정이고 34억 원 소유할 경우는 357만 원 세금이 증가됩니다. 다주택자는 좀 많습니다. 30억 원만 소유하더라도 700만 원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각 강남 고가주택의 경우도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만 소당 2, 3억 원씩 오른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에 비하면 세액 부담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일단 세액 부담이 뭐 이렇게 그 인상분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그다음에 개인이 아닌 법인들에 의해 소유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보면 이 그 불로소득에 대한 이제 환수가 제대로 그 이 정책으로 잘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 자산의 증가가 곧바로 이제 불로소득이 되려면 사실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유세나 이런 종부세 형태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실현됐냐 안 실현됐냐라는 예. 의미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는데 예.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집값이 상승한 건 맞거든요. 예. 그리고 집값이 상승한 게 100이라고 할 수 있는 불로소득이라고 집값이라는 건 본인 개인의 노력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예.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건 맞죠. 따라서 예, 그래서 그것을 불로소득이라고 하고 예. 불로소득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환수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유세가 실효세율에 대한 논의들이 있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을 100이면 100을 다 환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실현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럼 거래할 때 따른 양도소득세로 또 환수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이거는 토지 정의나 조세 정의나 과도한 자산을 가지고 어떤 자산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거두는 것이 보유세거든요. 예. 그래서 보유세는 지금 현재 세율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0.6%에서 3.2% 수준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 사회적으로 그 정도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맞긴 합니다. 예. 그때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개념 좀 잘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네.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사회에 뭔가를 이제 환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보면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아까 이제 말씀처럼 이제 소득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네. 이제 그거를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소득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의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1년치 연봉이 집을 가진 특정적인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예. 늘리 사이에 오르는 경우가 최근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이 구조를 좀 개선하라는 요구가 그렇죠. 이번에 집값 대책이 반영되길 원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저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제대로 잡았어야 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근본 대책이 나오는 것이 맞는데 정부는 지금 종부세 개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을 해서 투기 수요도 근절하고 집값은 안정화하겠다라는 예. 이런 거대한 그 실현이 될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득에 예. 대한 환수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종부세도 필요하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예. 종부세와 양도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각이 얼마나 정확하냐의 문제도 반드시 따라가서 판단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예. 그 부분은 그것까지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그 공시제도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공시가격을 네. 어쨌든 시세하고 맞춰서 현실화하겠다라는 입장은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게 저희로서 매우 크게 문제가 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재정개혁 특위 TF 출범하면서부터 문제가 지적된 내용들이 이 아파트와 또는 서민들이 지방에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또는 고가단독주택,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소유하는 빌딩 등에 대한 공시가격들이 다 시세 반영률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형평성을 갖춰야 된다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주장들이 강했는데요. 예. 정부는 이번에도 공시가격 현실화를 언급했지만 이건 점진적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이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도 불공평한 공시가격 때문에 지방에 2억 원을 소유한 아파트 소유자분들도 서울의 고가 그 고급 단독주택이나 재벌 소유 법인들보다 세금을 많이 내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 똑같이 인상한다면 지방에 있는 분들과 이 부동산 부자들의 격차는 해소하지 않고 같이 올리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거냐 그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뭐냐 공정시장 가액이라고 하는 게 곱해지는 거고 사실 그 전에 또 공시지가라고 하는 그렇죠. 게 있는데 그렇죠. 그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먼저 제대로 시세를 반영해서 평가돼야 그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하나 미흡한 게 종부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법인이 부담하는 비중이 예. 있는데 법인이 2배 이상입니다. 예예. 작년에 2016년 기준 1.5조의 종부세 중에 법인 부담은 1.1조였습니다. 예. 개인은 4천억 원 수준이거든요. 예. 지금 개인에게만 세율 인상 등이 얘기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것들은 법인 등은 기준인 공시지가도 시세보다 많이 낮고 거기에 세율 인상도 추가로 검토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 부자들이 비껴간 종부세 인상안을 얘기하면서 투기 수요는 작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세 정의도 맞지 않고 또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예. 그럼 이번에 이제 세제 말고 이제 금융 쪽 문제를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일단 예. 문턱을 높였잖아요. 뭐 투기 세력에 대한 대출은 줄이고 없애고 실수요자는 이제 보호한다. 근데 말은 좋은데 이게 실제로 좀 요 정책으로 가능하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 예. 고가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임대사업자들도 투기 지역 내에서는 담보대출 비율이 LTV 비율 같은 경우는 40%로 강화됐습니다. 예.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강화됐는데 문제는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지만 이 부동산 부자들은 대출 없이도 현금 자산을 그렇죠. 들고 와서 네.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집값이 떨어지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거냐 그거에는 실제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또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부분은 뭐 됐다 됐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투기하고 실수요 구별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 실수요자들이 그 뭔가 원하는 집을 구입하는 것들은 막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그 대출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는 것은 강남, 서초 또는 예. 뭐 경기도의 과천, 성남 이런 주택 가격이 최근 들어서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구매하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싼 예. 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예. 이러한 집들에 대해서 그 다주택자이거든요. 다주택자. 예.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출 규제입니다. 이런 예. 경우 실수요자라고 보기는 사실은
불쾌하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까지 보는 것은 사실은 아니다. 오히려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거는 정부가 하는 것은 규제도지만 한쪽에서는 값싸고 질 좋은 공급주택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가 어렵다기보단 실수요자들을 위한 값싸고 저렴한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줄인 것도 되게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정책 시그널이 좀 많이 꼬여 있다라고 하는 불만도 좀 많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도 예.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세 배제는 사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8년 임대하면 주는 세제 지원책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대책이었기 때문에 예.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오히려 이러한 대책들이 나오기 전에 요구되었던 것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소득으로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환수하고 세입자 주거 안정에 기여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려면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그리고 임대소득세에 대한 종합과세 등의 어떤 정상화되는 조치들이 지금 필요한 건데 이번 대책에도 사실 그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예. 그 초기에 이제 그 문제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임대 쪽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이제 사실 그렇게 했고 네. 전세값 잡겠다로 그렇게 한 건데 이 부분은 실효성이 예, 별로 없다고 본 거죠? 그렇죠. 예. 정부가 지금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서 필요한 건 값싸고 질 좋은 장기 임대에 가능한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적이어야 한다. 8년 임대라는 것 자체가 예. 임대 세입자들이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도 미흡할 뿐 아니라 일단 가격 자체가 싸지 않습니다. 예. 민간택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5% 10% 싼 것이 절대적으로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그 금액은 아니거든요. 예. 이런 제대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지도 못하는 임대주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걸 위해서 세제 혜택까지 준다는 건 결과적으로 특혜밖에 없다, 명분도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마 핵심적으로 지금 집값 상승의 원인을 지금 개발 정책으로 일단 이제 잡으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론이 나오고 공급 확대론이 나오는 거는 반대하시는 그런 입장이시겠네요? 네, 저희는 사실 어제 기대한 저희는 어제 이미 이제 공급책에 대한 철회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대책 발표 이전에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대체 공급책 관련해서 개발정보 유출이라든지 해당 지역의 집값 가파른 상승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서 공급책이 수정되기를 철회되기를 요구하고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어제 나온 대책을 보니 여전히 공급 확대책이 포함되어 있고 도심 내 규제까지 풀겠다라는 그런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부자나 투기 세력들에게 아, 이 정부가 계속 집값을 떠받쳐주겠구나라는 메시지로 밖에 있을 수가 없다. 오히려 지금 정부가 발표해야 되는 것은 이런 과거에 실패한 판교식 신도시로 어떤 서민도 주거 안정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 당사자들의 축제로 끝난 거거든요.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또는 비싼 주택이 나오지 않기 위한 그런 원가 공개나 또는 여기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 판매용 주택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런 예. 대책들이 지금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결국 그럼 공급을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쪽에 공급을 예. 집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럴 위해서는 지금의 공급책 철회되고 새로운 판에서 기존의 잘못된 제도의 어떤 개선, 시스템 개선이 매우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신년 김성달 부동산 감시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